지금 별로 안 덥나? 안 더워, 하나도 안 더워. 그럼 2시간 후에 다시 끓여가지고 짜파게티 먹어봐. 짜파게티랑 같이 먹자. 자, 정PD님. 네. 먹을 때 불고기를 굽는 거지? 네. 먹기 2시간 전부터 삘 받는다고 불고기를 그냥 막 구워놓는 건 안 됩니다. 오늘 경험하셨으니까 나중에 시집 가시려면 좀 정신 차리세요. 시집 안 가요. 네? 시집 안 가요. 아. 오빠랑 평생 살 거예요, 저는. 아니, 왜 저, 그러세요? 저는 못 삽니다. 왜요? 저랑 살아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아유. 제발 저랑 살아주세요. 갑자기 불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길래 어? 배고픈가 보구나 했는데 다 끓인 다음에 왜 안 먹어? 그러니까 배가 안 고파요. 그냥 음식을 만들고 싶었어. 음식을 만들고 싶었는데 양념도 없이 그냥 불고기 넣고 불에 끓이기만 하고. 양념 솔직히 할 줄 아세요? 당연하지. 나 음식은 잘해. 그래? 응. 진짜? 무슨 양념? 불고기 양념. 그 슈퍼에서 산 불고기요? 아니, 간장이랑 이렇게 해서 해. 이렇게? 이렇게? 어, 나도 뭐 참기름이랑 이렇게 해서 뭐 만들어. 잡채 만들 때 당면이랑 참깨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나도 잘 그래, 만들어. 그래, 원래 한국인들은 그렇게 손맛으로 하는 거잖아. 된장찌개 만들 때 된장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잘 만들고. 날 믿지? 짜파게티랑 그냥 섞어 먹어. 좋아질 거야, 뭐든지. 오빠. 응? 오빠. 응? 근데 비비빅 쉐이크 먹고 싶지 않아? 비비빅 쉐이크? 근데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지? 그냥 먹고 싶지 않아? 그 라이카가 진짜 한번 써본 사람들만 알 거야. 내가 오빠 많이 찍어줄게. 내 오빠 탁구장까지 쫓아가서 찍어줄게. 그걸 내가 사달라고? 응. 아니, 좀만 보태달라고. 저번에 맥북 내가 샀잖아. 그건 동생 거지. 동생 거니까 동생이 샀지. 오빠도 가끔 쓰잖아. 대학 등록금 어떡할래? 그거? 응.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 근데 대학 등록비가 카메라 100만 원보다 더 큰데. 내가 알아서 내가 해볼게. 그거 내주는 게 더 낫지 않아? 그냥 머리 굴리고 있어? 들려? 머리 굴러가는 소리? 아, 근데 그건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 난 시간을 좀, 나는 빨리 뭘 해야 돼. 카메라를 먼저 사고 그래서 싶어. 저녁 먹기 2시간 전에 불고기를 미리 익혀놨구나. 알겠어. 자야 되니까. 응. 자는 것 때문에 허락해 준 거야? 잘 자. 잘 자. 오빠 어릴 때 내가 나한테 매일 이래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엄청 혼난 거 기억나 안 나? 내가 옆에서 쪼글쪼글 내 오빠 아 영주야 자야 돼 하면 이제 엄마가 쫓아가지고 정영주 너 오빠 괴롭히지 말랬지 이래가지고 그 내가 얼마나 야 복수다 이제 엄마 없다 이제 엄마 없어 너 복수할 거야 너 그때 왜 내 편 안 들어줬어 엄마 여기 엄마 없어 나밖에 없다고 그때 기억나 안 나? 자리가 기억나 안 나? 야 봄 정영식의 요리교실. 요리라고는 짜파게티랑 비빔면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오늘은 얼렁뚱이 땅 요리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짜파게티만 끓여보셨나요? 아니요, 저번에 휴가 갔을 때 오징어 볶음이랑 고추전을 엄마한테 배워봤는데요. 네. 엄마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 불고기랑 잘 어울릴 만한 짜파게티랑 비빔면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짜파게티를 끓여보겠습니다.
정PD님이 저녁 먹기 2시간 전부터 이거 해놔가지고 다 쉬었어요. 내가 양념을 좀 해볼까? 양념? 어. 양념 뭐 무슨 양념? 맛있게. 좀. 설탕만 넣으면 돼. 설탕? 이것보다 지금 일단 그 비빔면을 먼저 좀. 일단 짜파게티 두 개, 비빔면 한 개. 저만 믿으면 면이 공기랑 닿아야 쫄깃쫄깃해져요. 이거 됐어요. 만들어 놓고 내일도 먹으면 되지, 고기. 노래는 아닌 걸로 우리 둘 다 진짜 노래는 어우 노래는 진짜 아닌 걸로 오빠 면 푼다 아니야 아니야 지금 봐봐 아니야 지금 눈지 얼마 안 됐어 그래 동생 볼 아까 말할 때 바로 그때 넣었어 그랬어 오빠 이거 누가 말해도 난 당신이 최고야 인생이 힘들어도 세상이 날 속여도 난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나를 울게 한대도 아닌데? 세상이 나를 울게 한대도 당신이 나를 다시 힘을 오빠, 내야지 오빠 부럽잖아 다시 일어서야지 아, 오빠 부럽다고 아니, 아니야 오빠 짜파게티 진짜 잘 그린다니까 아니야 지금 빨리 아니 저한테 맡기셨으면은 네, 그럼 비빔면 하세요, 비빔면. 네. 맛있겠죠? 뭔가 비주얼은 그렇게 좋진 않아. 약간 불었잖아. 아 이게 물이 너무 적어서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약간 비빌 때 떡이 됐어. 왜냐면 비비면서 또 어차피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좀 전에 꺼내야 돼. 동생 말을 들어서 안 좋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하지는 않고 시키는 말은 말. 과자처럼 같은데 얼음 때문에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아니야 딱인데? 시비 걸지 마 복수해 왜 복수해 아니야 진짜 내가 생각보다 좀 덜 익었는데 얼려가지고 과자처럼 됐는데 약간 성격이 급한 자와 느긋한 자 진짜 여기서 차이가 난다 오빠랑 진짜 성격이 왜 이렇게 느려? 난 너무 빨라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지?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빨리빨리 하면 힘들어 뭐가 힘들어? 그만큼 천천히 해야 에너지가 안 쓰는구나 힘들어 빨리 하고 빨리 쉬거나 해야지 김치를 잘 사왔다 칭찬해 아주 이거는 김치 없으면 좀 느끼해 보였다 맞아 진짜 고기가 약간 느끼하지 않아? 응 왜 그러지? 고기는 버려야겠다
고기는 다 못 먹겠다. 너무 많고 뭔가 불고기 소스를 샀어야 됐어. 불고기 하는 법을 약간 검색해보고 산 다음에 해야 돼. 세판? 어. 세판 이긴 사람이 선택하기. 선택하기. 어. 보인다 보여. 가위바위보. 야. 가위바위보. 야. 저는 비비빅 쉐이크 사오겠습니다. 아직 아니야. 왜? 3주판이잖아. 어, 나는 3판 이승이야. 아니야. 끝났어, 끝났어. 세판 다 이겨야 돼. 세판 다 이겨. 세판에서 세판 다 이겨야 돼.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왔어. 2대 1. 아, 그러니까 3이 먼저 돼야 돼. 3이 먼저. 5판 3승. 오케이, 어. 오케이. 잠깐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해? 아, 이거 생각하면 승률이 높아져, 진짜. 진짜? 응. 상대가 감이 있어. 가위바위보. 이겼다. 예스. 오빠 그럼 사올게. 오라, 저 오라. 나 바깥에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아, 좀 나가고 싶다. 설거지하고 나갔다 오느라.